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대학이 학생 식당 새 메뉴 선정을 위한 학식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연 시작과 함께 참가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학식 경연대회 학식 요리사입니다. 학생 식당에 선보일 새 메뉴를 개발하는 건데 30분 동안 재료비 15,000원으로 2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맛과 영양은 기본이고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모양, 실제 메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심사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진하게 하신 거네요. 예, 약간 물 없이 해가지고 그냥 두부에다가 이제 땡이버섯 넣고 이제 다진 고기 넣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같이 먹는 걸로. 그 위에 저기 그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 다진 고기, 소고기요? 예, 볶은 고기로 다진 해가지고, 고기요? 예. 해가지고 참깨랑 같이 이제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대회의 우승은 비빔밥이라는 평범할 수 있는 메뉴에 고추장 버터를 가미해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장 요리사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빔밥에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고추장 버터를 사용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뉴 이름은 고추장 버터를 곁들인 비빔밥입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요리해보자는 경험상으로 나온 거였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굉장히 한편으로 당황스럽고 또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올해로 9회째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의 실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식재료를 생산하는 분들, 유통하는 분들, 보관하는 분들, 또 요리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나한테 감사함을 배우고 서로 이 과정을 통해서 협동정신도 배우는 소중한 경험 학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에 출품한 요리 대부분은 실제 학생 식당 메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